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된 한전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전이 희망퇴직을 받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200조 원대 부채를 안은 한전은 6월 15일에 시행하며 군속연수 3년, 입사 4년 차의 비교적 저연차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이 됩니다. 공기업이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전이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탓에 한전이 5년 동안 26조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제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32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냈는데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40% 가까운 12조 7천억 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획했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고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며 단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을 대신 가동하면서 비용이 더 발생했습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 적자에 반영됐고 앞으로 가정,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역량으로 한전이 지난해 추가로 지급한 전기 구매 비용은 12조 6,8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이 6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2021년에는 절반이 넘는 3조 9,034억 원이 탈원전에 따른 손실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한전의 손실액은 25조 8,088억 원에 달했고, 그동안 탈원전 정책 역량에 대한 비용 추산은 많았지만, LNG 발전 대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전력 시장에서 도매 가격 결정 방식 요소를 모두 반영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탈원전 비용을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적자 폭이 커진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폭등한 2022년에 때맞춰 LNG 발전 수요를 원전으로 대체해 한국에 입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원전을 줄이고 이를 LNG로 대체한 결과가 지금 닥쳐오는 것이라며 기존 정책을 잘 이어갔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에너지는 경제와 안보도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환경과 안전만 강조하면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에 원전을 외면했다며, 탈원전은 원전을 통해 싼값에 전기를 공급해 산업과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정부 역할 또한 저버린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료 인상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임기 5년 동안 사실상 단한 차례 올리고 인상 시기를 놓친 데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청구서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2022년 4월부터 전기 요금은 5번 올랐으며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로만 따져도 네 번째입니다. 단기간에 킬로와트당 40.4원이 올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문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2021년 1분기에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을 이유로 킬로와트당 3원을 내렸지만 러시아발 가스난이 확산하던 그해 2, 3분기에는 요금 인상을 외면했습니다. 4분기가 돼서야 3원 올렸지만 이미 국제 에너지 가격은 폭등한 때였고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던 2022년 1분기에도 요금을 동결하면서 3월 대선 이후인 4월과 10월로 인상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 수입과 전기 요금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 채무 626조 9천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022년 1068조 3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5년 만에 400조 원이 급증해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 잘못 뽑아서 국민들 전체가 피해보고 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